증거 있어? 그거 전부 다 내가 했던 증거 있냐고. 말로만 떠들면 뭐해? 여 다 있다. 오빠. CCTV라 방송 리허설 복사본이라 이거면 밝히기 충분하다. 그리고 네가 중간에서 한 PD랑 세영이 헤어지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. 그래. 내가 두 사람 떼놓으려고 혼인 신고서도 찍고 재성 오빠 유혹한 것도 다 알고 있겠네.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? 네 진짜 안 되겠다. 그래놓고 한 PD랑 결혼한다고. 난 그걸 못 보겠다. 다 말해야겠다.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? 너 알아. 한 PD도 네가 어떤 안지 알 건 알아야 안 되겠나? 오빠, 제발 부탁이야. 말하지 마. 말하지 마.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자. 오빠, 제발 부탁이야. 제발. 아. 오빠. 오빠. 쇼하지 마라. 오빠. 한 PD 만나러 간다 하니까 갑자기 아픈 척 하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. 네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난 한 PD 만나러 갈 기다. 역시 최소영 씨예요. 주제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번 모의평가 취지에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아. 수고했어. 아까 발표한 건 그 실제로 방송해도 되겠어요. 기회 되면 단독 진행 하나 하죠.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화하지 말랬잖아. 네가 날 봐서 좋을 게 뭐가 있니? 너한테 짐만 되는데. 정이 오빠가 도망가야 돼. 예림이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